그렇다면 이곳에 꼭 가봐야 하는 장소 어딜까요? 밑으로 내려가면 있거든요. 1시간 반 웨이팅. 1시간 반이요? 1시간 반 웨이팅해서 먹는 맛집이라고요? 안 가볼 수 없겠죠? 벌써부터 웨이팅이 있네요. 웨이팅 하시는 분들이었구만. 기다리는 거 좀 싫은데 여기만 그 맛이 나가지고 다른 데 못 가요. 재촬영할 수 있을까요? 될 것 같아요. 원래 엄청 유명하잖아요. 단골 손님의 말에 걱정 한가득 안고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요. 과연? 역시나 손님들이 가득합니다. 기죽지 않고 아니에요. 현장 섭외 해봅니다. 허락해 주실까요? 맛집을 추천받아가지고 그 맛집에 직접 가보는 코너를 하고 있거든요. 아, 네,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. 네네. 과연 간절한 요청을 들어주실지? 될까요? 아, 네, 해도 됩니다. 아, 첫 번째 집 다행히 성공입니다. 한 시간이 좋아요. 네. 한 4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. 웨이팅은 무조건 필수라는 일본식 라면집. 아, 드리겠습니다. 아, 맛있겠다. 자고 나신 거면 말씀해 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 집의 대표 와, 메뉴 바로 보인다. 일본식 라면인데요. 풍미와 감칠맛은 기본, 특히 우와. 면이 얇아 국물과 따로 놀지 않고 먹기 더욱 편하다고요. 아, 그게 중요하죠. 그런데 이곳에 온 손님들이 하나같이 넣는 것이 있습니다. 뭘 이게 뭐죠? 뿌리시는 거죠? 잠깐만, 그거 뭐예요? 아, 유자 소스인데 이거 넣으면 좀 더 맛있다 그래가지고. 아, 유자 라면에 유자 소스를 넣는다고요? 이곳엔 취향 따라 넣어 먹을 수 있는 유자 원액 소스가 있었는데요. 원액이에요? 상큼한 유자 소스와 라면이 어울리면 어떤 맛일까요? 진지하게 먹게 되네요. 아, 진지하게 먹게 되는 맛이에요? 맛있어서 집중하게 되네요. 와, 유자를 넣으니까 느끼함을 확 잡아줘서 너무 좋습니다. 유자 소스로 더욱 상큼하고 깔끔한 뒷맛을 느낄 수 있는 라면.